91.7%. 오늘 새벽 발표된 경북 영덕에서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투표 결과입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91.7%라는 반대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투표가 이뤄지기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회사 등이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죠. 11월 둘째 주 뉴스K는 영덕 핵발전소 논란에 주목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불법 투표다.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주민의 의사표현이다. 투표 당일까지도 말이 많았던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은 원전 반대였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유치 찬성 7.7%, 유치 반대 91.7%. 영덕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위가 자체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60.3%, 그 가운데 핵발전소 유치 반대가 91.7%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투표에 참여한 영덕 주민은 총 1만 1,209명에 달합니다.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의사는 이미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민들은 우산을 쓰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도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도 있고 있지. 이거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첫날인 11일에만 7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덕 읍사무소 건너에 위치한 주민투표소입니다. 이런 투표소가 영덕군 전체에 20개소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소마다 배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군청 공무원들과 투표관리 사이에서 약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군청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사고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충돌할까 싶었어. 주민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대형 풍선과 현수막들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짜 투표 문구가 적힌 차량이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거 선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 선거는. 왜냐, 이 원자력이라는 사업은 우리 개인의 소소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죠? 정부 사업, 큰 사업이거든.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된 개표는 오늘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투표위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한 투표율이 과반에 달하고, 반대 투표수가 절대적으로 앞섰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 주민들의 뜻은 단호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투표 참여 인원이 지난 9월 기준 영덕군 전체 유권자 34,432명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기준인 33.3%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핵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주민투표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됐다면서 영덕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약 92%에 달했지만 법적인 효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재 기자, 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주민투표 불법이다, 이 입장만 강조하고 있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영덕에서 시행된 핵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진행된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일은 국가 사무, 즉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주관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주민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핵발전소 부지 선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수원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치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자치단체가 지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이 가운데 적합한 곳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사전환경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최종 부지로 확정을 합니다. 영덕과 앞서 주민투표를 시행한 삼척의 경우에는 이 예정구역 지정 단계에 해정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예정고시 단계는 아직 부지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 자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정구역 지정고시라는 거는 그냥 행정청이 임의로 여기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철회를 정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척이나 영덕은 지금 원전 부지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구역 지정고시라는 걸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그 삼척이 이번이 아니고요. 예전에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된 적이 있는데 삼척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 참여 인원 때문에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주민투표법을 보면 효력을 얻을 수 있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주민투표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투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실행된 투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했다는 기준에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유권자 수를 지적하면서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민투표 현장에서는 한수원 지자체 등이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영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지혜 기자의 다음 리포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주민투표소.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첫날인 지난 11일,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캠코더로 주민들 투표하는 거 사진 찍고 다 봤어요. 안 했다니까. 투표소 옆에 세워둔 차 안에서 투표소를 지켜보던 남성들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한수원에서 나오신 지금 집행법 위반으로 인해 집회 신고. 아니 투표하는 거 저희도 보러 오는 거죠. 저희도 카운팅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현시공이 되셨나 보네요. 카운팅. 아니 이런 수를 확인하는 거죠. 몇 분이나 하는 건데. 잠시 뒤 영덕읍에 위치한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 감시하냐고요. 그런데 왜 주민들 해서 카운트하고 있다니까 카운트를 감시한다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하니까. 한수원 직원들은 주민투표가 진행된 이틀 내내 20개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영덕 주민들을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한 이들은 한수원 직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청,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들도 투표소마다 배치됐습니다. 필수 인력만 남아있는 군청은 썰렁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희진 영덕군수는 직원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소장이 왜 제군 직원들 보내셨어요? 어떤 이유로 보내셨는지 말씀하세요. 혹시 미안합니다. 교수님 저 따로 만나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끝나고 다 봅시다. 끝나고요. 끝나고요? 예.
투표소 주변에 공무원까지 배치된 데 대해 영덕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실패 이후 벌어진 상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 의원으로 방폐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차천영 씨는 방폐장 유치 실패 이후 운영했던 식당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디 있죠, 유치? 면사무소 바로 정문의 좌측 한 50m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행정의 실세 실과장 실과장과 면장 그리고 그 기획실장까지도 지시를 내렸어요. 공무원 사이에서 제 집에 가서는 절대 밥을 팔아주지 말라고. 투표소 밖에서도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됐습니다. 가짜 투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차량이 거리를 채웠고 한수원 직원들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단체가 만든 전단지를 배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수원은 영덕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량 공세 높였습니다. 그 중복날 뭐 해관마다 복숭아를 돌리고 말복에는 또 수박하고 같이 그 추석을 앞두고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 개인당 살 두 포대씩 한수원에서 뭐 여행 보내줘서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핑계로 해서 한수원 영덕사무소 관계자는 회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한 과일, 쌀 등은 사회공헌의 일환이었고 식사 대접은 일상적인 견학 프로그램 뒤에 어른들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표장 근처에 직원들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주민 투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수원 관계자에게서 투명한 투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을 하는지, 숫자를 보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 속에는 무효표도 있을 거고, 찬성표도 있을 거고, 반대표도 있고 다 있는데 공판직을 한번 보십시오. 저 있는 표는 어떤 반대표지. 지금 이 인원이 공정성이 우리는 의심된다. 직접 합니다. 그걸 누구 아, 여기서 딱 봐봐야 저희 투표 합의입니다. 그죠? 있는 거 다 바라봐야. 우리 정확합니다. 정말로. 정부가 투표 감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산자부 공무원이 투표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정인하겠죠. 산자부 다요, 지금. 대표단 다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핵발전소 유치 찬성 측에서 투표 참여 인원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언론은 주민투표관리위와 유치 찬성 측에서 집계한 인원의 차이가 있다며 부정투표 논란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자체, 여기에 정부까지 투표인원 집계 등 사실상 투표 감시라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에 실효성이 없다고 선언했던 정부와 공기업의 모순된 행동이 오히려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과 조바심을 반증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덕에서 원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던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발전을 위한 사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이라는 당근을 내놓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득 창출 및 산업 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이라는 네 가지 당근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30만 평 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장들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경북도는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원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는 신월성 1, 2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경주시장도 온배수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배수란 무엇일까요?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냉각한 뒤에 배출되는 따뜻한 물을 말합니다.
한수원은 이 온배수를 들이고 내보내는 구조가 원자력 발전의 구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시민방사능센터와 경주환경연합 등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고리원전 배수구 인근의 해조류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 131이 검출됐습니다. 액체 폐기물 방류 등에 의한 상시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온배수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빛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영광군에서는 온배수 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협대책위원회가 온배수에 의한 영향조사를 요구했는데 영광군 의회는 해양조사비 5억을 삭감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환경조사가 필요 없다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배수는 과연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 의문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발전소와의 연계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어떨까요? 삼척,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영광은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났을까요? 지역의 살림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 핵발전소 가동 지역의 재정 사립도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핵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영덕과 울진, 영광 등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장과 울주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인구 유출 억제,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용 창출의 실상은 일용직 증가였고 주민소득보다는 전기 관련 업종의 생산액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농어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이 침체된 반면에 늘어난 것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즉 전력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거품 경제였다는 분석입니다. 핵발전소는 과연 지역발전의 기폭제인가? 이 질문은 방금 보신 이카타 지역 사례를 발표한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의 연구보고서 제목인데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장정욱 교수는 인구 유입이나 고용 창출 효과는 빈약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발전소와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우리는 이 장밋빛 미래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내일 오후 민중 총궐기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내일 집회를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 집중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시위가 벌어집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노동자, 농민, 부문 모든 단체가 서울에서 강력한 투쟁으로서 박근혜 정권에게 미친 질주를 그만하라는 분명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성난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엔 최대 15만 명까지 참여합니다. 경찰이 보수적으로 예상한 참여 인원도 8만에 달합니다. 이 추산대로라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이 봇물처럼 거리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들은 9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발족하며 11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비해 덜 부각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시도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우리 노동자들은 정리하고 파견 근로
비정규법으로 이 땅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에 의한 취업규칙 그리고 휴회원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투쟁본부는 총궐기가 있는 이번 주를 집중투쟁에 주로 정하고 민생 파탄 오적으로 선정한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전경련, 강남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견근로자법에는 언론현업인도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답니다. 그나마 정규직,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도 언론 장악시도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이 정권이 이젠 대놓고 정권 홍보용 언론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법무부 등 5개의 관련 부처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총궐기를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가포 비상령을 선포하고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본부 측은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리하게 통제할 것을 대비해 총궐기에 참여할 시민들에게 집회 시위 매뉴얼을 담은 어플리케이션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집회 시위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불심 검문과 연행 등 집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일 총궐기 전 사전 집회를 여는 20여 개의 단체들은 서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도로 행진을 하며 광화문에 집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 총궐기 당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박 10일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 서울에서! 가자!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늘 국회에서는 기준안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등 어느 사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총선 개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법을 어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20대 총선 5개월 전인 오늘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획정위는 지체 없이 선거구 획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가 최종 작업을 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의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세 번째 8인 협상을 가진 여야는 10여 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에 김무성 대표가 그 제안, 연동 그 이병석 위원장이 제시한 그 안을 자기도 받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있는 거 다 무의로 하고 그냥 286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지금까지 이 3일 동안 뭔 논의를 해요? 다 쇼하는 거지 그냥 국민들 보기에. 새정치연합은 기존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50%만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수 7에서 9석을 축소하겠다며 양보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처음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외압에 대한 의구심도 내비쳤습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 결렬에 청와대의 의지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양당간 협상을 보면 여당 대표단은 허수아비 대표단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번번이 국회 협상을 걷어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당 대표단은 걷어차인 채 항변조차 못하거나 항변했다가 제거되는 사태까지 발생해온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협상 결렬 직후 야당이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 하는 대전제를 딱 모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대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46대 54의 틀 속에 이제 지역구를 2대 1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한 전제 조건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또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체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추가 협상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끝나야 신인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저희들이 상의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은 어쩔 수 없이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현행 선거구를 기본으로 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사흘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다음 달 15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정개특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열렸던 만큼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11월 둘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가 지난 11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주장인데요. 학생의 아버지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9일까지였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에는 선발인원인 25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어떤 인사가 뽑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사정보원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도망쳐 나온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성립되는 살인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던 조타수 2명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셈인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총선 개입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 뿐이라면서 통탄했다고 하는데요. 진실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정 의원은 그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가 9조 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7조는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빚으로 지어진 집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어제 건전하게 가계부채가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의 전셋값 폭등을 견디지 못한 이른바 전세난민은 지난 3분기 동안에만 3만 7천여 명,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위안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일본 외교부 국장이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요구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배상도 사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어제 일본의 침략전쟁을 검증하는 아베 직속 역사검증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족민주동맹 NLD가 미얀마 첫 자유총선에서 657석 가운데 과반인 329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NLD의 단독 집권이 가까워졌는데요. 53년 전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장악했던 군부 세력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정부를 향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인 직계가족이 있는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고 내각의 요직을 임명하는 권한은 군부에 남아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치검열 사태에 대한 예술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서령 예술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퇴를 알렸는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차진엽 안무가와 협업팀, 남현우 안무가와 무용집단, 권송이, 심은영 안무가, 그리고 무용집단 무보에 이르기까지 공연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MBC 인기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국정화 교과서 풍자를 담은 이은결 씨의 마술을 통편집하면서 방송도 국정화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오늘 수능날 거부자가 있어 대학교 입시를 거부해. 네, 우리를 거부하는 교육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저는 오늘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야만 끝이 나는 이 미친 치킨 게임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 거부 선언을 합니다. 거부당한 제가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명 가방끈이다. 이제 투명 가방끈이다.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던 어제, 수능시험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 모임은 올해로 네 번째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 청소년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유지현 PD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투명 가방끈에서 대학 거부 선언을 하게 된 김한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이 대학 거부 선언한 윤슬이라고 합니다. 윤 씨,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수능을 봤을 텐데 네네. 좀 허전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수험표를 받고 있는데 수험표를 받고 이제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봤잖아요, 수험표를.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묘하게 소외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들 느꼈던 게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좀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면 당연한 듯이 수능 잘 봐라,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떠세요? 수능을 거부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대학 거부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불편했어요. 교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정이나 그런 행동에는 한치의 후회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걸 교 내에서 말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고, 또 교 내에서 인문계 고에서는 당연히 비입시생을 위한 교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입시생으로서 살아가는 교실이라는 공간은 정말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고, 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대학 거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계기가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안산의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200일 때 그 수많은 영정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거든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라는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뭔가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과 이 사회가 해왔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대한 고민도 거기랑 연결짓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교육, 어쩌면 저들도 나와 같은 교육의 희생자들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교육의 문제가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학은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대학은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입시라는 그 체제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체제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거부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고 김유민 씨의 아버지 김영우 씨가 단식 명상을 할 때 함께 동조 단식을 하셨습니다. 동참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사람을 죽이는 체제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저희가 그런 걸 했었어요.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학교에서 달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인간성마저 가슴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서 인간성마저 지울 수는 없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윤수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중학교 2학년 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거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학
공부를 하더라도 입시 공부를 하더라도 그중에 정말 일부의 사람만 소위 말하는 그 먹고 살만한 학벌의 대학에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또 정말 일부만 좀 먹고 살만한 곳에 먹고 살만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쓰는 거는 정말 사실 몇 천만 원짜리 도박을 국가에서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수험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행복해지려고 지금 놀고 싶어서 뭐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깐 좀 참아라 이러는데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예해도 되는 사람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모두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하는 거지. 윤슬이 씨는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입시기가 되길 거부하는 불량품의 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량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 안 들어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입시 기계로 보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입시 기계가 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량품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일부의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오자로 패배자로 불량품으로 취급하니까 공장에서 기계 만들다가 부품 만들다가 불량 나오면은 버리듯이 걸러내서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니까 사회에서는 이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불량품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학교의 수업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짓누르고 그 억압적이고 그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학교가 언제나 그래왔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저희 이전 세대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이미 그 억압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응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건 길들인다는 얘기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건 네, 교육이 그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돈을 벌어오는 기계 뭐 이런 그 최근에 국가에서 뭐 미혼 남녀들의 결혼을 이렇게 주선한다거나 혹은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제 개편 학제 개편을 한다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만 봐도 충분히 국가가 우리들을 인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애 낳고 돈 벌어오는 가축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수능이 끝났고 그 수험생 할인 딱지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좀 아깝진 않으세요? 보세요. 수험표가 더 비싸요. 그냥 저렇게 뭐 할인 수험표로 할인해주고 할 돈으로 그냥 좀 국가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좀 무상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채찍만 때리다가 마지막에 당근 한 조각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상 그 대학 속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어쩌면 고3 이상의 그런 고통들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실 정말 약소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회는 노골적인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들으셨고 이제 뛰어들게 되실 텐데 겁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겁이 나죠. 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저에게 있어서 신념보다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월 참사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대학을 거부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후에는 이제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겠다. 나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두렵고 겁 많이 나고 네, 앞으로 받을 불이익도 많겠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도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45주기입니다. 죽음으로 이야기했던 근로기준법 지키자는 외침.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의 메아리로만 돌고 있습니다. 반대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와 현 정부의 차이점. 반대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전국 각지의 시민 10만여 명이 서울로 모여서 민중 총궐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민TV는 그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물뚝심송,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 그리고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국민TV가 전해드리는 민중총궐기 3원 생중계 방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입니다. 오미경, 이진환, 박상철, 이상로, 박정미, 박성향, 김정목, 진미란, 여한숙, 신홍식, 신영민, 이재선, 성기경, 서성호, 이명선.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